거 봐. 오빠 폼이야. 이런 이쁜 벚꽃에는 항상 꿀벌이 꼬이기 마련이잖아. 우리 경자한테도 조주봉이라는 꿀벌이 꼬였네. 이 조주봉의 봉자가 꿀봉자인 건 몰랐지? 어머 세상에나, 그럼 우리 꿀봉 오빠야? 우리 꿀침 좀 맞아볼래? 어? 어? 싫어, 나 정말 싫어.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뿅. 아이고. 아니 말이야, 이 벚꽃에 꽃말이 있는 거 알아? 어? 뭔데? 이 순결과 절세미녀를 뜻한대. 우리 경자가 벚꽃이라면 벚꽃이 질 때쯤 그 순결은 이 주봉이 오빠가 깰라나? 와, 정말 못하는 소리. 순결 내놔, 순결 내놔. 순결 내놔. 가만히 가, 빨리 우리 배우러 가야죠 오늘.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사교 댄스야? 아니 내가 얼마 전부터 다니던 그 댄스 학원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굉장히 실력가야. 아 그래? 이야. 여기야 여기. 여기야? 우, 저기 계신다. 계셔. 뭐야? 남자야? 남자! 누님 잠시만요. 예, 누님 그 예약 시간이 내일 17시입니다. 예. 어머 선생님! 나 선생님! 어머 선생님! 어머 선생님! 아유 누님. 아유. 정말 왜 그래? 항상 반겨주고. 이제 얇은 담배 끊으셨나봐. 정말! 커트 하셨어요? 어머, 티 나요? 어우, 커트만 해요. 내 마음에 커트 하지 말고. 반갑습니다. 조주봉입니다. 아, 예.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아. 아시죠? 우리 경자, 내 이건 거. 아, 약속하시죠. 자, 우리 이제 그 레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셋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너와 한 분, 그 다음에 한 분 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바깥으로는 잠깐 바깥으로. 춤만 추는 거 맞죠? 아유, 저희는 여기 와서 스텝만 밟지. 서로 마음의 스테이지에 우리 들어가서 우리 막 회방 놓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. 아우, 아니, 아유, 정말 왜 그래, 진짜. 요즘 깜빡깜빡 하는구나. 아유, 경자 어제 막걸리 두 병 먹고 잤어. 그 막걸리 나랑 먹었잖아. 어? 그 막걸리 나랑 먹었잖아, 경자. 그때 얘기해. 아, 어. 맞아요. 우리 저기 주봉이 오빠랑 같이 먹었어요. 엄청 재미났지? 너무 재밌었지, 그치? 그래, 그랬으면 됐어. 자, 이 댄스를 들어가기 전에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네? 이제 우리만의 영혼의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지난번 수업 때 한번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? 어, 좋아요, 선생님. 자, 쇼리 댄스. 쇼리 댄스. 오케이, 잡고 허리 감으시고 자, 그 다음에 원, 투, 쓰리, 포. 하나, 둘, 셋, 이쪽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어우. 어머, 선생님이 리드해주니까 너무너무 편해요, 경자. 어우, 누님, 왜 선생님이라요? 지난부터 이제 레논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. 어머, 아빠, 레논. 아, 정말 진짜. 아, 여기다가 사슴이 막 앞발길질 하는 것 같아서. 아, 진짜 왜 그래, 진짜로. 정말 선생님은 진짜 입도 이렇게 잘 놀리시고. 그 춤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? 아 지금 이제 그 사교 댄스라는 거는 먼저 이 영혼의 마사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로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니 그 얘기가 너무 길길래 그 춤만 배우면 됐지.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어볼게요. 1, 2, 3, 2번, 3번, 어머. 4번, 다시 1번, 어머, 선생님. 2번, 어머, 선생님. 3번, 어머. 4번. 이번에 누님이 나 리드해줘. 나 이번엔 내가 이 항해의 키를 잡지 않을 거예요. 어? 그럼 난 좋다서. 그럼 나는 선언. 눈은 영혼의 창이에요. 바라보지 않으면 어머 세상에 볼 수가 없어. 바라보고 갑니다. 자, 원, 투, 쓰리. 2번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. 이야, 저 뭐라는 거야, 저 정어리 같은 놈이. 아니 경자!
경재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. 원래 그 어? 오빠 그 이제 요즘 노래 좋아하는 거냐? 띵띵땅땅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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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땅땅
눈을 보면서 그렇게 추는 춤이라고. 경자, 지금 저 제비 같은 놈한테 눈이 멀었어? 아이고 제비, 왜 그러지? 이걸 돈 주고 했던 거야? 아이고 정말 아주 건강에 좋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춤이라고 정말. 정말. 나도 그거 뭐 어? 그거 나 좀 향해 해봐요 그러면 어? 제가 누님 참 많은 사람들 가르쳐 봤지만 막 쌍티나고 촌티나는 사람들 가르칠 막 자신이 없는데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고개 숙여서 제대로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해봐야지. 나도 마음 열리지 뭐. 아, 알겠어요. 아, 내가 미안한데 경자 봐서라도 그래, 내가 오빠. 사과하고 어? 좀 알려주세요. 네? 제가요 내가 어디까지 정중해야 돼? 경자한테 경자한테 뭐 제가 경자 누님 뭐 마음에 두고 그런 사람 절대 아닌데 그냥 이거 사교 댄스예요. 사교 댄스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자격지심 있고 질투가 있고 그릇이 작으시면 경자 누님 같이 저렇게 큰 바다 같은 사람 담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. 자 기억하셨죠? 네. 자 갑니다. 4번. 4번. 2번. 2번. 1번. 1번. 어 잘한다. 아니 항해사님 왜 나한테나 아까 그 바다 비린내 나는 얘기는 안 해요? 뭐 저 지평선을 보거라 하니 뭐 어? 항해사고 너는 조타수고 뭐 그런 거 나한테 안 해? 경자님 계시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잘 해주는 거야. 없었어? 오늘 사단 났어 이 사람아. 내가 우리 경자 손 만지는 건 괜찮아도 이 마음 만지는 거는 절대로 못 참아. 알겠어? 나 종로 1등이야! 아유 뭐 그렇게 둘이서 얘기를 해? 아니야 아니야 아유, 경자! 근데 경자 마음속에 1등은 누구야? 아 무슨 소리야 당연히 응? 아유 알면서 백만 날 그 이 춤 알려준다고 해도 그 마음 사로잡는 방법은 못 가르치나봐. 경봉씨 혹시 제가 이 얘기가 주봉이 옳시다.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경자 누님 이쪽에 점 몇 개 있는지 알아요? 경자 누님 스텝 밟을까요? 이런 아, 뺄놈이! 아우 너무 좋아요. 저기 선생님 나 그러면은 아, 왜? 우리 배운 대로 경자랑 그 춤 되는 거 아니야? 어,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느껴봐. 자 시작. 원 투 자 나는 연주자고 우리 경자는 바이올린이야. 어때 어때 어때? 어? 바로 그냥 여기 그만두고 카바레 나갈까? 아니, 잠깐만 그게 아니라 허리가 아파. 왜 이렇게 돌리라 그래? 스톱! 왜 잘하고 있는데 왜 스톱이야? 호봉씨 주복 이 양반이 지금 이 사람 이름 갖다가 지금 이 차바타라는 거는 아직 배울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. 누님 일단 그러면 지금 먼저 좀 고관절이 놀라 있는 상태니까 놀랐어요. 나한테 몸을 맡긴다라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? 영혼을 경가? 아 영혼? 3, 2, 1 번지. 어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 경기야? 뭐하는 거야 지금? 어? 뭐하는 거야? 이게 씨발 춤이야 뭐야? 어? 이게 무슨 이게 춤이야? 아니 그게 세상에 아니라... 어떤 춤이 그 어? 이렇게 막 어? 껴안고 하나? 아니 어?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풀어주는 동작이라잖아. 왜 그래? 야 나 이런 상반태는 처음 봤어. 아니, 어? 야 이런 식으로 어? 동네 아줌마들 그렇게 쭈그는 거야? 와 조차봉 씨! 도주봉이야! 왜 자꾸 그 이상하게 그렇게 여기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세요? 내가 그냥 어? 춤만 알려줬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려 그랬어. 근데 지금 경자 마음 흔들린 거 아니야? 아유 분위기 어? 아니고 지금 다 영 교감 영은 그런 거 그딴 거 다 이런 사이비 종교 같은 어? 이 레몬인지 레몬인지 하는 놈이 그 다 지어내는 얘기 아니야? 어? 나 이런 거 집에서 못 다녀. 시봉씨 이거 왜 이러지 이거? 어? 가슴팍에다가 내 이름을 박아줘야 정신을 차리나? 조주봉이라고. 시봉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레슨을 하고 평가를 내리잖아요? 우리 경자 누님 같은 경우는 A+예요. 어
홍 A 플러스. 우리 호봉 씨 같은 경우에는 F야. F? 너 내가 그걸로 고생한 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? 아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. 다음 수업에 저. 아 저도 많은 이 바깥 어른들 만나서 뭐 패티까지 뭐 벗겨가지고 맞을 법도 봤지만 이렇게 막 인신 공격을 하신 분들 처음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레슨 제가 예약해가지고 하지 마! 뭘 다음 약속을 잡아? 오늘이 끝이야. 그러면 저희 집에서 조용히 있을까? 와, 엄마 이런 짓이요. 호랑말 것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. 호두깎이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. 다음부터 저는 호두깎이 같은 놈이랑 뭐 어울리지 마라. 신경 까마니까 정말 왜 코코르는 일찍 있다고 있어. 저 새끼 얘기할 때마다 코 길어지는 거 봤어 안 봤어? 이런 피노키오 같은 짓. 그만하지 마. 어디 그 쓰레기 같은 게 와가지고 그냥. 아유 진짜. 내가 종로 1등이야!